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이제 오늘 날짜가 6월 22일인데 이제 7월 7일이 갈수록 얼마 안 남고 있어요. 7월 7일이 갈수록 얼마 안 남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그 컴퓨터 부품 관련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i5 9500F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텔 i5가 이제 제품군이 총 4개가 있어요. 9400F, 9500F, 9600K, 9600KF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인텔이 계속 이 프로세서를 또 이렇게 내놓은 이유 중 하나는요. 근데 이거 9500F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인텔에서요, 이제 그 AMD 라이젠 프로세서 중에서 이게 프로세서에 X가 붙은 그 프로세서는 그 PBO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텔도 이번에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9600K, 9600KF, 9700K, 9700KF, 그리고 9900K, 이 다섯 가지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K가 있는 모델에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모델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동 오버클럭 소프트웨어인데, 그 오버클럭 소프트웨어를 까는데 1.5GB가 들어간대요. 네, SSD 그 공간 좀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만약에 그거를, 뭐냐. 다만 이제 그 자동 오버클럭 설정을 해놓는 순간, 나중에 그 오버클럭을 풀거나, 순정으로 돌리고 싶다,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는 좀그 제거 과정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할 때나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할 때나 시간은 오지게 오래 걸려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그 수동으로 오버를 하게 되면 뭐 그런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값을 찾고 세팅해서 확인되면 재부팅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자동 부팅에서는요. 오버클럭 설정을 걸면요. 뭐냐. 애초에 그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1시간 정도를 그 맞는 값을 찾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찾아서 그 맞는 값을 안정적인 그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재부팅을 해서 윈도우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 라이젠은 아예 새로운 프로세스 AMD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나오는데 인텔은 네 글쎄 자동 오버클럭 소프트웨어를 내준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오버클럭 공인비를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조립 공인비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조립 대행을 해주는 공인비가. 그러니까, 그 컴퓨터 부품 파는 회사들은요, 그냥 사는 사람이 소비자가 견적을 짜면요, 그 견적만큼 포장을 해서 배송해주면 땡이에요. 그 견적대로 케이스 포장해주고, 케이스 말고 다른 부품들을 한 박스에 포장을 해주고, 계속 그냥 배송해주면 땡이에요. 근데, 조립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조립을 해주면 그 공인비가 나가죠. 조립 공인비가 나가는 게 있고, 오버클럭 공인비가 또 나가요. 오버클럭을 부탁을 하면 공인비가 또 나가죠. 오버클럭 공인비가 또 나가고, 오버클럭 공인비보다 더, 뭐냐, 더 올려서 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IHS 튜닝, 뚜따? 네. 뚜따는
하나도 공인비가 더 나가요. 물론 또 따를 하면 AS가 안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오버클럭 그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쓰다가요. 이제 인텔이요. 인텔 정품을 샀을 경우, 정품이나 벌크를 샀을 경우는요. 벌크는 AS 기간이 살짝 짧아요. 근데 그 정품으로 사서 그 윈도우즈 정품으로 쓰다가 그 오버클럭을 하다가 CPU가 죽으면 AS를 해준대. CPU가 고장나면 이제 오버클럭에 대한 AS를 해? 보험을 들어준대요. 인텔이 보험 혜택 준대요. 그러고 보험까지 생겼어. CPU 보험. 그래가지고 하지만 뚜따하면 당연히 이거 못 받죠. 당연한 얘기지만 뚜따를 하면 당연히 못 받죠. AS가 날라가죠. 뚜따를 하는 순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i5 9500F가 나오고 그런 인텔에서 오버클럭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그런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늘은 한번 그냥 가격대별 견적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한번 그 뭐 CPU 메인보드 아니면 뭐 그래픽카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각종 부품의 밸런스 그 밸런스를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 일부 제품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라이젠 3는 상관이 없어요. 그 라이젠 2200G나 2400G 쪽 지금 그쪽은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3200G하고 3400G는 7월에 안 나와요. 7월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쪽은 상관 그 A320 보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전혀 상관이 없을 그 견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2600이하고 2600X는 이제 다음 달에 3600하고 3600X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그 밸런스가 맞는 메인보드가 당장은 안 나와요. B550 메인보드가 7월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B450 메인보드를 쓰셔야 돼요. 당분간 B450 메인보드를 쓰셔야 되고 그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뭐 12월에 i9-9900KS가 나오는 거 이외에는 뭐 다른 이슈가 없죠. 그래가지고 9900KS가 나올 거라는 거 이외에는 뭐 다른 뭐 큰 부품이 새로 나올 거라는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은 그냥 9500F 추가된 거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3700X, 3800X는 어차피 이제 몇 주 뒤면 X570 보드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맞춰 쓰는 걸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번 그러면 그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밸런스는 보통 그렇게 맞춰요. 그 CPU가 할 수 있는 성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CPU가 각 부품별로 CPU하고 메인보드의 성능에 따라서 각 다른 부품들 뭐 램이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거의 성능을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냥 한번 쭉 그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소개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가격 기준은 6월 21일이에요. 6월 21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6월 22일 현재 샵다나와 서버가 12시간 동안 점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견적을 새로 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21일자 견적으로 한 거고요. 그 한번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싼 제품군은 라이젠 2200G. 제가 여기를 한 이유는요. 그 라이젠 그 S
그 AMD의 에슬론? 그 에슬론 프로세서 2코어 4스레드 짜리가 있고, 그 인텔 펜티엄 셀러도 뭐그 2코어 4스레드 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전혀 언급을 안할 거예요. 그거 쓰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인터넷 검색하고 정말 사무용 밖에 안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200G 2200G에 A320 메인보드, 그리고 램은 근데 그 듀얼 구성을 해야 돼가지고 8기가 두 개, 16기가를 일단 넣었어요. 왜냐면 DDR4가 4기가짜리 램이 없어요. 그래서 16기가를 넣었고요. 요즘은 다들 16기가로 써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램은 듀얼 채널 구성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SD 250기가, 그 다음에 케이스는 그냥 싸고 괜찮은 거 넣고, 파워는 그냥 500W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내장 그래픽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그래픽 카드가 딱히 필요가 없는 사양이에요. 이 견적으로 맞추면 일단 게임은 못해요. 지뢰찾기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윈도우즈 7에서의 지뢰찾기, 윈도우즈 7에서의 지뢰찾기면 모르겠지만, 그 윈도우즈 10에서의 지뢰찾기는 일단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즈 10에서의 지뢰찾기는 일단은 그 성능이, 사양이 올라갔어요. 마인스위퍼는. 그 뭐냐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즈 스토어인가? 거기 들어가면 공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공짜로 구매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분은 해보세요. 네, 일단 지뢰찾기가 기본으로 없고요. 그 다음에 견적은, 그 다음엔 이거예요. 그 CPU만 2400G로 바뀌었어요. CPU만 2400G로 바뀌었고, 일단은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8개이기 때문에, 4코어 8스레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간단한 게임은 돌아갈 수 있어요. 고전 게임 이런 거, 이런 건 돌아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물론 이제 롤은 옵션을 타협을 보면 할수 있어요. 롤은 옵션 타입 보면요, 내장 그래픽도 돌아가요. 그럼 내장 그래픽도 돌아가는 거고, 하지만 역시 그 이상의 성능은 뭐 바라지 않는 게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가격대는 이거예요. 아까 그 2400G 그 견적에다가요, 그 뭐냐 AMD CPU하고 궁합이 엄청 잘 맞는다는 그 암드의 그래픽 카드를 넣었어요. RX 570. 이게 RX 570이 GTX 1650보다 싸면서 그 성능 자체는 조금 더 좋아요. 다만, 근데 게임 자체 성능은 엔비디아께 조금 더 좋기는 좋아요. 다만, 이게 CPU가 암드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도 그냥 암드를 넣어놨어요. RX 570. 그런 견적인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 보고 게임은 할수 있다는 거. 자, 그 이거보다 아주 조금 비싼 견적이 있어요. 조금 비싼 견적이, 솔직히 이 견적은요, 제가 한 가지 평가를 하자면, 이 CPU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견적이에요. i3 9100F인데요, 내장 그래픽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i3 프로세서 쓰는 사람들이 그전까지 그래픽 카드를 굳이 하나 사서 끼우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견적이거든요. 인텔 거 기준으로 i3는 그랬어요.
인텔의 i3는 보통 그래픽카드 잘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픽카드가 있단 말이야. 샀고 샀으라던데.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적이 비싸진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없는 프로세서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픽카드를 꽂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나마 싼거 쓴다고 GTX 1650을 꽂아놨는데요. GTX 1650. 자, 9100F에다가 GTX 1650. 이거의 용도는요, 솔직히 게임하는 사람한테 추천하는 견적은 아니고요. 나는 진짜 게임을 안할 건데, 게임을 안할 PC를 사고 싶은데, 모니터가 좋은 거야. 모니터 좋은 거 쓰는데 게임은 안 해.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모니터를 막 21대 9 모니터 이런 걸 써요. 영화 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좀 흑우 에디션. 흑우 에디션이고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주목할 견적인데 이제 인텔 i5 9세대가 견적이 꽤 많아졌어요. 일단은 9400F가 있었죠. 자, B360 메인보드에다가 GTX 1660이, 그러니까 9400F하고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그래픽카드가 1660이에요. GTX 1660이고, 대신에 이 i5 프로세서를 사는 사람들부터는 가정용이잖아요. 가정에서 게임용이잖아요. 가정용이면요, 아빠도 쓰고, 엄마도 쓰고, 애들도 쓴단 말이에요. 애들 게임할 거지. 그리고, 뭐, 아빠든 엄마든, 이제, 그, 가족들 사진 많이 찍으면, 가족 사진 보관해 놓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SSD를 여유 있게 500GB로 올려줬고, i5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조금 더 좋은 거. 사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케이스를 올려놨어요. 굳이 그 케이스까지 필요가 없긴 한데. 그 다음에, 파워를 600W로 올렸어요. 파워를 600W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9400F하고 9500F는 기쿨이 나와요. 하지만, 기쿨은 뭐다? 뭔가, 성능을 끌어다 쓰지를 못해요. 기쿨을 쓰면 성능을 끌어다 쓰지는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쿨러 말고, 그냥, 겐맥스 쿨러 하나, 그냥, 가성비 괜찮은 쿨러 하나 꽂아놓고요. 그래서, 요 견적이 왔고, 그래서 이게, 카드값으로 94만원 견적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4만원 정도를 추가를 하면, CPU를 9500F로 올릴 수 있어요. CPU를 9500F로 올리고, 그래픽카드도 1660Ti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14만원이 올라간 거예요. 뭐, CPU만, 그래픽카드만 올리면 한 10만원 정도가 올라가고요. CPU만 올라가면 한 5만원 정도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7월 7일에 라이젠 3600이 나오면요. 이3600 프로세서는 일단 9400F 견적을 그냥 씹어 먹을 거예요. 9400F 견적을 그냥 씹어 먹을 거고, 한 9500F하고 3600하고 약간 좀 비등비등해질 거예요. 9500F하고 좀 비등비등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견적이 나온 건데, 그래서 요 108만원대 견적인데, 만약에 이거를요, 근데 이제, 지금 2600이, 현 시가가 딱 100만원 조금 넘어요. 2600에다가 1660Ti를 꽂으면, 딱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그래픽카드를 1660으로 내리면 90만원대 선에서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2600의 프로세서가요. 2600의 프로세서는
처음 나올 때보다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그 라이젠 3600이 출시 초기 가격이 한 20만원 선은 나올 것 같거든요. 최소 20만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예약 판매가 얼마나 비싸질지 몰라가지고 한 20만원대 밑으로 안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20만원 밑으로 안정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2600 프로세서 자체는 20만원이 넘는다는 걸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 견적을 한번 캡처를 해놓은 이유는요, B550 메인보드가 당장은 안 나와요. 7월 7일에 X570 메인보드가 나오지만 B550 메인보드가 7월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B450의 메인보드로 제가 견적을 여기다 놔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550에다가 3600을 꽂으면 한 이거보다 한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가격이 비슷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더 비싸질 수도 있는 이유가요,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시금치 메모리가, 지금 DDR4 메모리가 그 PC사 19200하고 PC사 21300, 이두 가지 모델이 나와요. 21300이 그 클럭이 2.6, 그 2.6GHz 거든요? 맞나? 그 2666MHz 짜리 메모리 클럭의 그 메모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그 윗등급이 있어요. PC사 25600 개 모델이 나올 거예요. 삼성의 시금치 메모리에서 이게 나올 건데, 시금치 메모리가 만약에 그게 나오면 아마 지금 이게 8기가짜리 메모리가 한 개가 7만원 선이거든요. 근데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램그 메모리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는. 근데 만약에 그 25600의 그 제품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3300MHz짜리 일 거예요. 일단 3100MHz짜리가 넘어가는 그 램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램 가격이 한 7, 아무리 싸도 한 75,000원 나올 거예요. 75,000원에서 8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거고, 일단은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램 클럭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제 그거를 받쳐줄 메인보드도 좀더 좋은 거를 써야 되겠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발열도 되게 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그 각오는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좀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견적이 그 9600K 견적이에요. 이제 9600K 견적인데, 지금 9600KF가 한 몇만 원더 비싸요. KF가 성능이 더 좋, 좀뭐 불필요한 거는 뺀 건데, KF가 조금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 9600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텔의 자동 오버클럭이 지원되는 그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는 모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전까지는 제가 그 수동 오버클럭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서 B360 메인보드를 꽂은 견적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9600K에다가는 B360 꽂은 견적은 제가 소개 안 하겠어요. 순정으로 쓸 사람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 소프트웨어 깔면 1.5GB의 그 SSD 용량을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실 거고. 그래서
그냥 G390 메인보드 중에서 그냥 좀 i5급에서 사기에 좀 싸고 괜찮은 메인보드. 한 적당하게 오버클럭 받아주는 그런 메인보드를 여기다 썼어요. 물론 더 극강의 메인보드를 오버클럭을 원하면요. 그 G390 메인보드급 중에서 더 급이 높은 걸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RTX 2060으로 조합을 올린 거고요. SSD는 여전히 여기서부터는 제가 SSD를 M.2로 바꿨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M.2로 바꿨는데 M.2로 바꿨는데 에보 플러스 그리고 9600K인데 제가 HDD를 여기다 더 달아준 이유는요. 여기다 HDD 더단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슬슬 자기가 게임한 동영상을 녹화해 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HDD를 여기다 조금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M.2 슬롯이 두개 이상인 메인보드를 쓰는 분들은요, 메인보드에다가 인텔 옵테인 메모리라고 있어요. 옵테인 메모리를 16GB 램 쓰시는 분들은 16GB, 32GB 램 쓰시는 분들은 32GB. 그거를 꽂으시면 HDD 속도를 SSD급으로 올릴 수 있어요. 얼마 안 해요, 그거는. 근데 인텔 옵테인 메모리는 인텔 프로세서의 CPU를 쓰는 시스템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게임할 사람들은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 현재 동영상 편집할 사람들한테 좀 쓸모가 있는 그런 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오버클럭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파워 견적을 마이크로닉스 파워가 아닌 골드 효율의 시소닉 파워로 올렸어요. 이제 풀 모듈러 파워 등급을 골드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쿨러를 조금 더 좋은 쿨러로 올렸어요. 쿨러 조금 더 좋은 걸 올렸고요. 자, 그 다음 견적. 자, 그 다음 견적은 이제 9600K에서 올라가는 i7 9700F예요. 9700F 견적인데, 이 견적에서는 9600K에는 G390 메인보드가 들어갔지만 9700F에는 B360 메인보드가 들어갔어요. B360 보드가 들어간 이유에는 오버클럭을 할수 없는 CPU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오버클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굳이 오버클럭이 필요 없는 메인보드 9700F에다가 여기다 꽂아놨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래픽카드는 RTX 2070이에요. RTX 2070이고, 그 다음에 파워를 750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쿨러를 녹투아로 올렸어요. 쿨러 녹투아로 올렸는데 NHD15 뭐 이게 있는데 사실 그게 조금 더 좋아요. 그거 쿨링팬이 쿨링팬 지름이 140mm예요. 쿨링팬 크기가 140mm인데 제가 여기다 120mm를 일단 기본으로 추천을 넣어놓은 이유는요. 너무 크면요. 쿨링팬이 너무 클 경우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너무 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부품들하고 좀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 바로 옆에 딱 이렇게 물려서 끼어서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게 충돌이 있어가지고 마찰 때문에 성능이 다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작은 쿨러. 녹차 조금 작은 쿨러를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쿨러를 넣어놨고요. RTX 2070.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9700F는 이제 오버클럭이 안 되기 때문에 RTX 2080을 여기다 꽂으면 궁합이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2070을 꽂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으면 CPU를 9700K로 올리고 그 메인보드를 G390을 썼어요. G390인데 그 9600K에 썼던 그 게이밍 플러스 메인보드가 아닌 게이밍 프로 카본으로 올렸어요. 프로 카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를 쓰실 분들은요, 제가 아까 9700F에서도 그 SSD를 500기가로 올렸었는데, 500기가로 올린 이유는 이제 좀 초고성능 게임들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500기가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게임 동영상을 녹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HDD 1테라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HDD 속도를 SSD급으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인텔 옥테인 메모리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 다음엔 이거예요. 아, 여기 안 바꿨구나. 잠깐만요. 그 다음 이거예요. i9 9900K F. 그리고 이제 자동 오버클럭 소프트웨어가 깔리기 때문에 제가 i9 9900KF에서 그 G390의 게이밍 프로 카본을 추천하지 않은 거예요. 에이스 등급의 메인보드를 넣고요. 여기서 이제 RTX 2080을 넣고, 그래서 9900KF의 CPU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원컴 방송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분들이라서 파워도 좀더 올려드렸고, 그래픽 카드도 RTX 2080으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공랭 쿨러를 넣어놨는데요. 공랭 쿨러가 조금 솔직히 객관적으로 수냉 쿨러의 일체형 수냉 쿨러에 비해서는 약간 그 오버클럭 성능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 메인보드인데 제가 이 녹투아 견적으로 넣었는데 조금 그래요. 조금 뭐냐 더 좋게 성능을 쓰고 싶으면요 케이스에다가 쿨러를 더 추가를 하시거나 지금 여기 올려놓은 브라보텍 스테이스 케이스가요 쿨러가 기본으로 5개가 달려있거든요. 쿨러를 2개 또는 3개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쿨러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쿨러 있는 자리를 뭐 녹투아 팬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가져도 된다는 거. 그렇고요. 만약에 좀더 성능을 끌어내고 싶다 하면 이제 일체형 수냉 쿨러 가야죠. 그래서 NGXT 크라켄 이거 3열 수냉이거든요. 3열 수냉이라서 뒷자리 후면 쿨러를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아니라면요. 후면 쿨러를 안 빼도 되면요. 그 윗줄에 그 3열 수냉을요. 3열 수냉을 윗줄에 달고 윗줄에 3열 수냉 달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원래 케이스 위 상단에 쿨러가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전면에 한 개로 옮기고 아래에 한 개 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옮기면 돼요. 그렇게 쿨러를 옮기면 돼. 뭐 그렇게 옮겨서 견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있죠. 얘기를 안 한 견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라이젠 2600X가요. 라이젠 이제 3600X로 할게요. 이 3600X에다가 B450 메인보드를 구성을 할 경우, 지금 요 견적에서 한 몇만원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130만원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라이젠 그 3600X로 좀그 게이밍 더하기 간단한 동영상 작업까지는 이 130만원대 견적을, 최소 130만원대 견적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CPU하고 메인보드를 공란으로 비워둔 견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램은 16기가고요. 램은 일단 16기가를 넣어놨고, 메인보드를 뺐어. 왜냐면 이거는 라이젠 3700의 밸런스를 맞춘 견적이에요. 라이젠 3700의 밸런스를 맞춘 견적이라서 RTX 2070이 달려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게임 더하기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성능의 원컴 방송, 적당한 화질의 원컴 방송에 좀 안정적인 그런 그 견적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구요. 여기서 조금 더 그래픽카드를 RTX 2080으로 올린 견적, 이거는 뭐다? 라이젠 3800X를 대비한 견적이다. 라이젠 3800X의 X570 메인보드를 대비한 견적이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되면요, 일단 이쯤 되면 일단은 이 여기에 지금 그 이 견적을 준비한다면 170만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딱 2800X가 한 제가 보기엔 40몇만원대가 나올 것 같아요. 대충 예상은 아니면 말고 한 40몇만원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 40만원대 초반이 나올 것 같아요. 라이젠 2700X의 그런 초기 가격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X570 메인보드가 최소한 30만원 40만원 나올 거예요. 대충 한 240만원의 그 실탄을 필요하다는 거죠, 본체를 구성하는데. 아마 3800X는 RTX 2080하고 밸런스가 맞을 거예요. 아니면 말고 뭐 성능 다 못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렇구요.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굳이 견적을 안 짠 게 있어요. 그 이제 3900X에 대비한 견적인데, 3900X, 3950X는 무조건 X570 메인보드를 쓰셔야 되고, 무조건 X570이에요. 무조건 X570이고, 이제 그쯤 가면 메인보드 그 그래픽카드 밸런스는 최소가 RTX 2080에서 RTX 2080 Ti도 견적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RTX 2080 Ti는 이게 최소가 가격의 7자릿수거든요. 거기에만 가격이 7자릿수예요.
그 견적의 가격의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픽 카드가. 그리고 그 다음에 3900X가 대충 가격이 60만원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60만원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60만원대 CPU면 사실 60만원대 CPU면 i9 9900K예요. i9 9900K가 60만원대예요. 그거 가격대가 약간 비슷하게 맞춰질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그렇게 되면요, 그 정도 가격이 예상을 하는데요. 그냥 예상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상 가격이 그렇고, 그 G390 에이스가 메인보드가 40만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40만원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X570이 물론 제일 싼 메인보드는 한 20몇만원 선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그 게이밍 플러스가 한 3, 4만원 선에서 끝날 거고, 게이밍 프로 카본으로 올라가면 한 30만원대가 될 거고, 에이스가 한 아무리 싸도 한 38만원, 39만원 나간단 말이에요. X570 에이스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 X570 갓나이크하고 크레이션, 여러분, 갓나이크 메인보드, 갓나이크 메인보드 G390대 80만원대 메인보드였던 거 알죠? 아무리 못해도 X570 갓나이크 아무리 못해도 70만원대예요. 몰라, 갓나이크가 더 비쌀지 크리에이션이 더 비쌀지 아직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X299 메인보드 때 크리에이션 메인보드 있었어요. 게이밍 프로 카본 위에 크리에이션 있었는데, 그때 크리에이션 메인보드가 나왔을 때는 에이스하고 갓나이크가 없었어요. MSI 메인보드 기준이에요. 그래서 갓나이크하고 크리에이션 중에서 어느 게더 비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X299 크리에이션보다는 G390 갓나이크가 더 비쌌어요. 갓나이크가 더 비쌌는데, 어쨌든 3900X를 쓰려면 최소 그 에이스급의 메인보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3900X나 3950X를 좀 효과적으로 쓰려면 갓나이크나 크리에이션급의 메인보드는 필요할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갓나이크나 크리에이션급의 메인보드는 있어야지 그 대역폭이 넓어서 좀더 많이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역폭을 사실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850W 짜리 파워도 힘들 것 같고, 그 플래티넘이나 티타늄급의 일단 1000W 파워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1000W 파워를 구매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1000W 파워가 30만원이 넘어요. 그 시소닉 골드 850W가 17만원대거든요. 근데 그 골드로 1000W 구하기엔 좀 그렇고 뻥파워 될것 같고, 플래티넘이나 티타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로 가려면 파워 가격이 두 배로 올라가요. 파워가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그 견적에 좀 각오는 해야 될 거고요. 일단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일단 저는 방송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만약에
도저히 3950X를 살 자금이 모자라면 3900X로 만족을 하겠지만, 그, 3950X가 예상 가격이 한 80만원대예요. 예상 가격이 한 80만원대인데, 80만원대면 예전에 라이젠 2920X가 80만원대였어요. 스레드리퍼였죠? 스레드리퍼 메인 모델이 더 비쌌죠? 램 최소 4개 써야 되죠? 쿼드 채널 써야 되죠? 그런 점을 감안을 했으면, 일단은 좀 2920X에 비해서는 3900X가 일단 가격대는 확실히 내려갔어요. 그 스레드리퍼군에서 게이밍 CPU군으로 내려온 덕분에 가격은 좀 내려갔고, 2950X가요, 그 대두님이 쓰고 있는 CPU, 그게 한 120만원대였어요. 지금이 120만원대예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그게 120만원대인데, 그거를 한 40만원 정도 싸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3950X는 16코어 32스레드를. 뭐그 이상의 제품군은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게이밍 라인업으로 못 들어오고 스레드리퍼 라인업에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스레드 개수가 100스레드를 넘어가는 날이 올까요? 64코어, 128스레드 뭐 이런 거. 어떤 날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되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그 견적을 존버를 해야 되는데, 존버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존버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당분간은 제가 방송 CPU를 언제 교체할지 알수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다시 보기 지금 파일을 뭐냐 그 네, 이렇게 정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밤 방송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